이제 우리 창세기 10장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여러분 읽을 때 제일 재미없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이건 전부 한국 이름을 써놔도 읽기가 곤란할 것인데 이 서양 이름을 잔뜩 써놔서 읽기도 곤란하고 아주 요상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귀중한 족보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10장 1절로부터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게 딸 낳았단 말은 없어요. 아들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들만 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딸만 놓으면 울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아들들만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혈통을 말하니까 혈통은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셈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야벳부터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셈은 제일 나중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창세기의 모든 역사 전개는 셈의 후예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편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벳과 함과 그 다음 셈은 마지막으로 적으셨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재미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석을 덧붙이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야벳의 아들들은 첫 아들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란 말이 점점 발전되어서 게르만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저만인이지요. 앵글로 삭손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멜이라는 것은 독일, 프랑스, 저 영국의 웰시, 아이리시, 영국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앵글로 색손족의 조상이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이 나중에 게르만이 됐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고멜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앵글로 색손 계통의 족속들이 다 되어서 오늘날 유럽의 중부와 영국을 점령하고 사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야벳의 후손들인 백인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뚜렷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 고멜은 바로 그 후손이 오늘 독일과 블랑스와 웰시와 아이리시와 영국 백성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마곡입니다. 마곡은 뭐냐? 이 둘째 아들 마곡은 어디에 살았냐? 오늘날 카스피해 근처 저 소련 지구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나라가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 중에서 마곡인 러시아, 소련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마대인데 마대라는 것은 뭐냐면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드와 페르시아, 그것은 저 소련 국경 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만 일대에 살게 되었고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야완인데 야완은 어디로 나가냐면 오늘날 소위 말하는 헬라,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반도, 포르투갈 이와 같은 이베리아 반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께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 저리 올라가서 이렇게 스페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스페인 일대로 야완은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야완은 거기에서 삶을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헬라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이것은 야완 후손들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이라고 했는데 두발도 역시 이베리아 반도인 스페인 반도에 가서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아들인 메셱이 나오는데 이 메셱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바꾸어져서 요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모스코바가 된 것입니다. 메셱, 한번 따라 말해서 메셱. 메셱이 이름이 바꿔져서 무스코바이트가 되었고 그 다음 요 사이 모스코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셱은 오늘날 모스코바 족속입니다. 소련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아들이 디라스인데 이 디라스는 그 후손들이 트락탄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트루스칸이라고 한 족속인데 결국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이태리로 건너가서 오늘날 이태리 족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야베스의 후손들은 저 유럽의 지중해 연안 일대 소아시아를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 연안 일대로 퍼져나가서 유럽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저 북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저 일대를 점령하고 소련까지를 가서 오늘날 얼굴이 흰 백인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은 나중에 영국 그리고 카나다, 미국, 남미를 점령하게 되고 오스트라리아도 점령하게 되고 뉴질랜드도 점령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벳은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창대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유럽과 소련 전토 북남미 전체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이거 전부 다 백인들이 점령하고 말한 것입니다. 창대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만 창대하게 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 문명을 주셔서 과학적인 발전과 발견으로 물질적으로도 오늘 백인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거의 지구를 백인들이 통괄하다시피 해왔고 지금도 백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 블록하고 미국 블록이 서로 응을거리고 싸우지만 그 전부 다 야베스의 자손들이 서로끼리 어른거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금 백인 세계예요. 백인들끼리 온 세계를 나누어 놓고 난다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인 세계는 물질적으로 창대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 밑에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손들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읽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일대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인들의 조상은 바로 야벳인 것입니다.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이제 함의 아들 보십시다.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바른 아들 아닙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 함은 종 중에 종이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 역사와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 쿠슈, 이 구스는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에티오피아.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그 다음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은 오늘날 에지프트와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 미스라임 족속들이 오늘 애굽인이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소위 말하는 아랍 족속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은 어느 나라냐? 붓은 북아프리카와 리비아가 북족속입니다. 리비아 말씀 많잖아요. 아프리카의 저 북부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 그것이 바로 북쪽 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 잡다한 가나안의 족속들, 이 족속들이 바로 함의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함의 족속은 가나안의 시나할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중동으로 건너가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의 북부 일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와 거기에서 살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붙어나가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은 종중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볼 때 식민지 쟁탈전에서 가장 백인 식민주로서 고생을 많이 한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서 자손들이 고생한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함이 아버지 조롱했다가 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말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이 부모 공경 잘못했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서 얼마나 문명도 발달도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버지 모욕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부모 공경 못한 사람 오늘 빨리 회개하라고요.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부모 공경은 잘해야 돼요. 폐 일어나고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의 아들들은 중동 소부분과 아프리카 일대를 점령해서 살게 되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즈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 그 아들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결이라.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왔는데 이 니므롯이 제일 처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구 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 바벨론에서 구 바벨로니아를 세워서 이 니므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굉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왜 여기 사냥꾼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 수는 적었는데 짐승이 얼마나 많았던지 뭐 온 산천에 짐승이 꽉 들어차서 사람들을 막 해쳐요. 이러므로 그 당시에 위인은 누구냐? 짐승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도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 범이 내려왔다고요. 범이. 그래서 우리 그 전체 동리라 해봤자 우리 집하고 우리 아래층에 사는 한 너덧집인데 그 너덧집이 모여가지고서 여름에 뭘 했냐면은 이 줄땡이 일을 했어요. 심심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곧 조그만한 한 여섯 가구가 모여가지고서 나누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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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줄땡이니까 그 줄땡이는 으쌰 소리가 저 아래 버든이란 동리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버든이란 동리에서는 아이고 범이 나타났구나. 저 호랑이가 나타나고 호랑이 또는다고 저런 거라 해서 온 동리가 모여가 징을 두드리면서 징 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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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하고서 몽둥이를 들고 손에 쇠사랑을 들고
우리 과수원까지 올라왔다고요. 응원하려고, 범 쫓으려고. 그래 갑자기 그 많은 동네 사람이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밤중에 파티를 열어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에게 밥 다 해서 대접하고 그러고 내려버렸다. 정말 짧은 세월이지만 그때도 범이 있어가지고서 밤에 내려와서 소를 물고 가고 개를 물고 가고 사람을 다치겠다. 바로 내가 사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샘과 함과 야벳이 살 그 시대야말로 사람 수는 적고 호랑이, 사자, 사나운 짐승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인이라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위인이 아니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위인이 됐는데, 이게 구스가 난 임으로선 사냥의 천재요. 자원 그 사람 손에 걸렸다고 말하면 어느 짐승도 남아나는 짐승이 없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구바벨로니아 첫 인간이 세운 나라의 임금이 되었고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굉장히 영리한 여자입니다. 나라는 남자가 세우고 다스리기는 여자가 다스립니다.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 니므롯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니므롯은 그런 영특한 왕이었지만은 일찌감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무슨 아이디어를 개발했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구세주가 온다.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시니까 세미라미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므롯을 존경했으니까. 니므롯이야말로 그 당시에 인류를 짐승에서 구원하는 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그 아이디어를 택해가지고 자기를 성모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성모고 자기 남편인 니므롯을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습지요. 자기 남편도 되고 자기 아들도 됩니다. 실제는 니므롯이 자기 남편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라미스가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성모가 되고 그 니므롯을 자기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았다.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 성모가 되고 이 니므롯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만든 최초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그때 출발해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인류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근원적인 기초적인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다. 어린 애기, 옴짝도 없는 어린 애기를 안고, 그래서 어린 애기가 구세주는 구세주지만은 그 어린 애기에게 가기 위해서는 성모를 통해야 가야 된다는 것을 세미라미스가 만들었는데, 이 바벨론 종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카톨릭교가 주 300년에 국교로서 선포되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선포했을 때, 어찌하든지 카톨릭교하고 그 당시 세계에 평만했던 이 바벨론 종교를 정치적으로 합치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총감독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 카톨릭교를 이 바벨론교하고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교에서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어린 애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바벨론 종교 그거와 합치기 위해서 꼭 같이 했다고.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는 우리 성모다. 바벨론 종교에서 님으로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하고 합쳐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지켜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쭉 나온 이거 전부 바벨론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이요 제도입니다. 이걸 카톨릭하고 합쳐가지고서 카톨릭교를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 여러분 집지라는 이 예식 가운데 언제나 성모 마리아를 자꾸 찬양을 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그 아들 예수께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교리를 만든 것은 성서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니무로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만든 구바벨론 종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톨릭 교회에서도 물론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톨릭이라는 그 자체는 그것은 바벨론 종교와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나 성모 마리아 품에 안게 하실 가톨릭 교회 가십시오. 성모 마리아 아니고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처녀인데 그 처녀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없도록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그래 이르고 난 다음에 언제나 신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가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반발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일어난 것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실한 성경의 진리를 복구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무롯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참 깊은 배경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벌써 기독교를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바벨론 종교와의 혼합한 형태가 오늘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지금 예수를 전도하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이라는 그 체제는 사탄의 위가 있는 체제입니다. 그 체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종교와 혼합 체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막 그야간 니무롯은 그와 같은 영특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니무롯을 성자로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은 세미라미스라는 그 아내가 들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도 여성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것도 하와가 타락시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서 오늘날 거대한 기독교 단체인 가톨릭교를 혼합시켜버린 것도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 잘 만나야 살지 잘못 만나면 박살 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딸들 잘 키우라고요. 딸들 잘 키워 딸들을 예수 잘 믿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서도록 해놓으면 시집 가면 온 시집 식구를 다 구원하고 살려버린다고. 그리고 딸을 잘못 키워놓으면 박살을 내버려. 박살을 그냥. 그러니 그 여성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한지 여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찌한지 여성을 부패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건 여성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보다도 마귀는 여자에게 더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언제나 부패시켜버리면 그 다음 남자 부패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부패하지 마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결사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남자보다 여성을 많이 구원해 놓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안 뺏기려고 하나님은 더 많은 여성을 구원해 가지고서 성령을 채워놓고 그래서 남자의 세계를 구원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성을 두고 전쟁이 더 심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남성을 두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을 두고 맹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빼앗느냐. 그래서 교회로 가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마귀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단체로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 그렇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 신할 땅의 바벨과
이 바벨은 어디 있냐면 아라비아 반도 저 위에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도를 공부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계세요. 바벨과 그 다음 메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갑두름에서 나왔더라. 블레셋이라는 것은 바로 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슬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에 이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하게 대항하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바로 다 이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뻗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수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그래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야벳은 모두 다 백인종이 되었고, 이제는 함 족속은 팔레스타인 이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되었으니까 다 얼굴색이 검은 사람이겠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얼굴이 좀 덜 검지 않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로 내려갈수록 새카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동하고 이제는 검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 족속을 봅시다. 셈. 셈은 장자인데, 셈은 어디에서 사느냐 한번 보십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첫째가 엘람입니다. 여러분 엘람은 어느 곳에 있으냐면, 요사이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엔 페르시아로 넘어오는데,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이락과 이란 있잖아요. 이락과 이란 국경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요사이 신문과 테레비를 보니까 왜 그 페르시아 만으로 배가 기름실을 갔다가 그냥 이란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배가 많이 빠지지요.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닙니까? 완전히 아시아거든. 아라비아 반도 저 북쪽 오늘날 이락과 이란 지경, 그게 바로 엘람이 살았던 지경이었습니다. 엘람은 그게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역시 엘람 바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시아 지역인 것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아니고요. 그 다음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은 어디 살았냐 하면, 아르박삭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이나 아라비아, 에돔, 모압, 암몬, 이스마엘, 미디안 족속들이 다 아르박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삭 쪽은 쭉 중동 일대를 흩어서 거기에서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루스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터키 있죠, 터키. 오늘날 소위 말하는 터키가 있는 지역, 이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터키도 지금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러므로 루트는 소아시아 쪽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람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가 아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셈 족속은 보면 모두 다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근동으로 나와서 아시아 족속, 소아시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결국 셈 족속은 거기에서 요사이 말하는 이락에서 이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오고 파키스탄으로 나오고 인도로 나와가지고 중국과 몽고와 한국과 일본까지 이렇게 뻗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셈 족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셈 족속들은 그리 나오면서 무엇을 발전시키느냐?
종교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 족속에게는 종교적인 사명을 주셔서 셈 족속을 통해서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유대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마음의 또 교도 나오고 세계 모든 종교는 셈 족속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들이 다 셈의 장막에 들어와 있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는 셈 족속은 아시아를 점령하고 야베 족속은 지중해 저 유럽을 점령하고 함은 근동의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대륙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한 곳에 살았는데 바로 이 벨렉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구라파, 아프리카, 아세아로 세계가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엑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니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바벨라 하시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그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산은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살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동편으로 아람이 살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살고 아라박삭은 거기에서 저 소아시아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죠? 그 족보를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족속에 속하지요? 셈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셈 자녀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아시아 민족이 종교 인구가 많고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종교들이 사탄에게 묶인 잘못된 종교에 잡혔는데 참된 종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셈 족속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순수하게 열심히 잘 믿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셈 족속에게는 종교적 사명을 주었는데 그 종교적 사명 중에서도 가장 올바르게 믿는 구원받는 신앙의 길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종교적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한국이 가라앉아버리면 이제 아시아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없어져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지금 순수하게 믿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중심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셈의 후예들이지만은 보십시오. 저 아랍은 완전히 마호메트 교회에 점령되었지요. 인도는 힌두교에 점령이 되었지요. 동남아는 불교에 점령이 되어버렸지요. 인도네시아는 힌두교에 잡혀있지요. 필리핀은 카톨릭으로서 막 완전히 지방 종교하고 섞여서 범벅이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 일본은 불교와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는 증거의 나라는 지금 반도 허리가 잘린 대한민국 1천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절대로 마귀에게 안 내놓겠다고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면 낙동강 하다가 살아나고 떨어지면 낙동강 하다가 살아난 이유가 딱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그 큰 오해입니다. 좌우가 내가 김일성이 같으면 벌써 한국을 먹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4.19 났을 때도 한국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도 한국 정치 사태가 혼란할 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더구나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광주 전체가 불탈 때 그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월남이 망할 때,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월남에서 군대를 뽑고 미국 여론이 들끓어서 한국에도 군대를 뽑으라고 하고 야단할 그때 좌우간 김일성이가 한국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그때 눈이 어두워서 못 먹었어요. 참 그 보면 아슬아슬했지. 그런데 그때 왜 눈이 어둡냐? 하나님이 가서 눈을 딱 막아버렸어. 눈 감고 있어. 잔소리 말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때에 한국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보 천치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웅산 사건에 우리 외교 사제를 폭탄으로 죽이는 것. 이거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런 바보 짓을 해가지고서 온 세계 테러 국가로 지명을 받고, 더구나 요번에 온 세계가 한국으로 다 오는데 소련하고 중국까지 다 올림픽에 오는데 여기에 올림픽 못 오게 하려고 칼기에 폭탄 장치를 해서 터뜨린. 이건 바보나 하지 정신 바른 사람은 안 합니다. 이걸 안 했으라면, 이걸 안 터뜨렸더라면 자꾸 한국하고 올림픽 같이 하자, 올림픽 같이 하자고 물고 늘어지면 참 우리 한국이 진땀 흘릴 거예요. 그리고 소련과 미국도 중공도 참여하니까 협조해서 우리도 참여하는데 이북하고 그만 합쳐라 이러면 난처할 것인데, 아 테러 터기해가지고서 칼기를 폭파해놓고 난 다음 지금 입이 100개가 있어도 말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뭐 올림픽 같이 하자고 할 체면이 있어야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벼룩이만한 낯짝도 없다고요 지금. 그래 지금 자꾸 자기들은 그런 것 안 했다고 척 오리발을 내밀지만은 김현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이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로 하여금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찌감치 김일성이가 손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은 뒤에 하나님이 손을 턱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척 잡기에 김일성이가 장군아 그러면 하나님이 멍군 켜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장기를 떠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자꾸 멍군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이제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장군아 큰 날이면 그때는 박살 난다고.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나와서 장군하고 달라들면 이제는 김일성이가 멍군할 자리도 없다고요.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 아무 누구도 도저히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영육간에 부흥을 시키고 축복을 해주셔서 주님 오시기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온 세계 기독교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충격을 주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작정을 파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이 시점에 참으로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는 것 그게 다 인간적인 것이고 온 국민이 회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같이 쏟아질 터인데 뭐 그러면 일시에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뭐라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건 뭐 문제없이 신속하게 세계적인 국가로서 부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벳들도 부었고 샘, 함도 부었고 이제는 샘 족속도 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도를 턱 펴고 보시면 하하 샘의 족속은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 이라크와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인도, 저 몽고, 중국 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 다음 함은 저 팔레스타인 일대를 통해 가지고서 저 북부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쟁을 점령했구나.
야벳은 지중해 저 북서쪽 연안을 통해서 저 이태리, 로마 저 지구를 통해서 불란서 저리로 소련까지 나갔구나. 그렇게 턱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야, 그 굉장히 유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들랑 이 세계 지도를 쭉 펼쳐놓고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들어가십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것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시날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고 발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발음도 하나요. 말은 하나라도 발음이 여러분 틀릴 때가 많잖아요. 한국같이 좁은 나라도 말은 같지만은 여러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서울 말, 그리고 평안도 말, 저 함경도 말, 요 조그만 손바닥한 나라 말에 말은 같지만은 발음이 얼마나 틀리잖아요. 아주 놀랄만합니다. 영국도 한 가지예요. 제가 영어를 꽤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가면 런던에서는 내가 말이 통하는데 저 북쪽으로 해서 웰쉬에 가면은 그냥 눈만 끔벅끔벅 앉아있어요. 내가 한번 어느 목사님 집에 점심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어찌나 발음이 틀리는지 식탁에 앉아 사모님이 나보고 막 혼자서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해서 난 눈만 끔벅끔벅 하고 있어요. 죽겠어 죽겠어. 무슨 말인지 한 마디도 안 알아서.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주면서 밥을 먹는데 확 자기들까지 이야기하다 웃으면 나도 싱그시 웃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리고 나보고 뭘 묻는데 내가 다시 알 수가 있어야지. 글을 써주면 알겠는데 말로서는 모르겠어. 그렇게 발음이 다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창세기의 11장에 보면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발음의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지방 사람끼리 다 알아듣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그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게는 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벌써 파탄의 씨앗이 그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온 천하에 헤어져서 살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서 자 우리 이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성을 쌓아서 그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야죠. 하늘 꼭대기에 닿게야는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도 홍수가 나서 조상 때 혼이 났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 같이 쌓아 올라가지고서 홍수가 아무리 나도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보내도 우리는 탑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져보자.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한번 내자. 그래서 인본주의로 한번 더 날려보자. 여기에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인간 교만과 탐욕은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간 교만과 탐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도 교만과 탐욕이 아주 곧 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멸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여기 와서
교만과 탐욕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에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 교만을 이제 보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놓았던지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시인합니다. 이 족속들이 말도 하나고 사상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탑을 쌓자고 달라들었으면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사람들 하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에게 이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타락해서 인간의 능력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여러분 만들어놓은 이 전자과학이나 원자과학을 보십시오. 오늘날 무시무시할 정도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놓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꾸 개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여기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사람이 단결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50만 성도가 단결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져가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지난 10월 3일 날 우리가 단결해서 해보자 하니까 100만 명도 안 모읍디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150만이 모였다고 우리가 큰 소리 했지만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100만이 모였어요. 50만은 좀 붙였다고. 그러나 우리가 단결해서 해보자고 하면 우리 단독 교회로서도 100만 명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 단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게 뭉쳐진 것이 깨어지면 뿔뿔이 헤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차게 지켜서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해치는 일은 어떤 누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거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교회가 섰다는 것은 이것은 조용기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온 천하 만인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이것 좀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여하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탐욕이 들어오면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승사길을 거쳤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어이 돌멩이 올려보내 돌 그러면 역청을 올려보내고 역청 올려보내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올려보내고 말이 안 통하거든. 헤이 갑자기 말이 달라져가지고 있어. Send us up here brick brick right away 그러면 밑에서는 브릭? 브릭이 뭐야? 아하 불을 올려보내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숯불을 담아서 올리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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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 브릭 아, 불 올렸잖아. 무슨 잔소리가 많아. 말이 통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막 찾아다니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이리 그룹을 지어가고 저리 그룹을 지어가고 그래서 흩어졌다. 그게 하나님 대지에서 무슨 일이 됩니까? 내가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세계에서 잘 배우기 힘든 말이 한국말이래요. 그 말 맞기도 해요. 여러분 이 한국말은 존칭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존칭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 참 힘듭니다. 우리 한국말은 어린애하게 하는 말 다르고 중간층 하는 말이 다르고 친구들 하는 말 다르고 어른에게 하는 말 다릅니다. 어린애 보고는 야 밥 먹었니? 밥 먹어. 그리고 자기 가들 밥 먹었어요?
밥 먹으세요. 어른 보고는 진지 잡수세요. 자, 똑같은 밥 하나 먹는데 영어로는 막 eat 하면 됩니다. eat, you eat, you eat, 어른도 eat. 그런데 한국말은 공부하려면 영어로는 eat 하나만 배우면 될 걸, 한국말은 먹은, 이제 나쁜 말은 또 처먹었나, 그지 또. 처먹었나로부터 시작해서 먹었니, 먹었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이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므로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려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린아이 말을 배워와가지고서 한국말 한 당시 날 보고 와서 턱 점잖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해요. 나보고, 조 목사 잘 잤어? 기가 막힙니다. 점잖은 처지에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국말 그렇게만 안 된다고. 그거는 잘 자서, 그건 어린 애 보고 하는 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누고 할 때는, 당신이 나하고 친구 때는, 잘 잤어요. 그러고, 또, 좀 높은 사람 종이에서 말하면,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냐. 아이고. 왜 그 한 가지 말이 그렇게 힘이 드는 그런 거라. 여러분, 한국말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을 만들어서 했냐 이거네.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근데 이유 간단하다. 한국 사람은 다혈질 지고 열심히 많아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일을 했다. 제일 꼭대기에서. 그러니 주님이 막 은혜를 혼잡히 할 때 제일 혼잡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꼭대기에서. 저 밑에서 이런 사람은 좀 덜 혼잡했는데 꼭대기에서 막 대단히 혼잡하게 돼가지고서 그래, 한국말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렇게 하면 웃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한국말을 하지만은 정말 한국말 힘듭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표준말을 사용하고 한국말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 힘듭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공부해보면 외국어는 한국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영어 같은 건 참 쉬워요. 사실은 한국처럼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어를 혼잡케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므로 헤어지고 그 다음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은어를 혼잡하는 것은 사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데는 말을 통해서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다면 새 말을 배워야 됩니다. 새 말은 뭐냐? 성경의 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주받고 타락한 말 쓰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있다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은즉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승사길을 거쳤습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흩어지라 하는데 안 흩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어버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분수껏 살아야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와서 싹싹 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 속에는 언제나 심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생활 가운데 겸비해야 되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늘 자기를 살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까 있는 샘은 쭉 나와가지고서 이 벨렉에 와서 벨렉 시대에 와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벨렉의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 욕단의 계통으로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이제는 저 팔레스타인으로서 온 벨렉의 맏아들 계보를 얘기해 또 새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맏아들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샘 후에는 이러하니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 아르박삭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구에 내려와서 산 조상입니다.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와, 4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노? 참 생각해봐도 기가 막혀.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참 부인들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계통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저 셈의 족속 가운데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저 동쪽으로 이렇게 나온 셈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족속은 이리 팔레스타인 중동으로 나간 자손들이 있습니다. 요사이 말하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나간 이 자손이 적자고요, 맞입니다, 맞이. 그러나 그 아버지의 혈통을 이은 마지 작속이 일어나갔고, 둘째 아들 자손들이 어딜 나갔느냐 하면은 모두 다 우리 이 아시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맏아들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셨지만 맏아들 계통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맏아들이 실패하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둘째 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은 이 셈의 혈통 중에서도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작은 집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저 아시아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집에 속합니다. 이 큰 집이 팍삭하면은 작은 집이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큰 집이 잘 되어서 막 하면 작은 집은 그 별 볼일 없어. 한국에도 보면은 제사도 다 큰 집에 지내잖아요. 그런데 큰 집이 망해버렸어요. 큰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큰 집이 망해버렸어요. 지금 큰 집에 가면은 교회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교회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셈 족속이 큰 집 족속입니다. 큰아버지 족속인데 아직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집은 찾아오면 그래도 한국 같은 곳에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 큰 집이 배반하고 나갔으니 하나님은 이제 작은 집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때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로 봐서는 큰 집이 좀 왁싹한 것도 좋은 일이야. 큰 집을 보기는 안 됐지만은 뭐 큰 집이 망했으니까 작은 집이 한번 깃발 날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것은 작은 집 혈통을 쭉 말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큰 집 혈통을 말한 것은 큰 집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큰 집 혈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의 이 막내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막내가 아버지 먼저 죽었어요. 아주 불효 자식입니다.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부모 먼저 죽는 것이 가장 불효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불효예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그런데 이 혈통을 보면은 사레는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딸입니다.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그러니까 아마 데라가 부인을 아브라함의 어머니 이외에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사례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데 아버지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꾸 가는 것마다 사태가 예치 아니하면 너 오빠라 그래라, 오빠라 그래라 그런 이유가 그 있어요. 전혀 이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같으니까, 이복 동생이니까 좋을 때는 여보 그리고 나쁠 때는 너 동생이다 알았지 오빠라 그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그런 유혹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례와 결혼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그 다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입니다. 이것은 조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의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는데 그 죽은 하란이 낳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낳은 딸하고 결혼했었으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아버지가 조카하고 결혼을 하지,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 자랑할 것도 없어. 절대로 혐의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비를 얻어서 구원 받지 뭘 집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적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적은 책인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내면 생활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것 같으면 여러분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싹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 좋은 것 그대로 다 적어버리시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인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자부는 자기 딸도 되고 자부도 되고 참 편하기는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딸도 되고 자부도 되니까 얘야 크기도 하고 며느라 크기도 하고 참 편리하겠는데.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딸이요 며느리인 사례와 그 다음 막내 손자죠, 손자인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에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굉장히 땅도 사고 그 일가 친척도 다 불러가지고서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소명의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창세기 12장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쫙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나오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강야는 나도 복잡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아시겠죠? 세계 지도를 펼쳐가지고서 하셈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란과 이락과 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인도로 저리 통해서 왔구나. 그리고 셈의 큰 집은 또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갔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저 중동으로 갔구나. 그리고 함은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그하고 아프리카로 내려갔구나. 야벳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과 유럽 일대를 점령해서 살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주었으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리 한국을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샘에게는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샘의 장막에 야벳이 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여러분 161개국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샘의 후예로서 장막을 착 치니까 세계 161개국이 뛰어옵니다. 샘의 장막에 야벳이 와서 가라. 우리에게 정신적인 그런 장막에 온 백인들이 다 모여오고 온 흑인들이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을 들어보라. 세계가 너에게 오는도다. 이사야서 60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어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다 같은 코레안으로 태어났는데 고생만 하시다가 북망상천에 파묻혀 한국의 흙이 된 우리 조상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정말 복 많은 분들입니다. 그것도 1988년 팔자가 두 번 늘어진 이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얼마나 좋은 일이 한국에 생기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때 여러분 태어나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